안녕하십니까. 윤성만과 함께하는 재밌는 전기 이야기. 자, 오늘은 11번째 접지란 무엇인가? 또 접지는 왜 하는가? 그러니까 요 지금 주제는요, 접지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실제로 접지는 왜 하는지. 자, 일단은 접지는 왜 하겠어요? 접지는 이유는 어떤 전기 기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없게끔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지가 어떻다는 거냐? 지금 요 그림 보면은 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그죠? 요 세탁기 이제 세탁하려고 이제 어머님이 요 세탁기를 만지겠죠? 자, 그러면 요 세탁기 안에 회로가 전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가정용 220볼트 쓰고 있죠. 220볼트 상당히 위험한 전압이에요. 그랬을 때요 세탁기 안에 가장 핵심인 게 이게 전동기죠. 모터. 그럼 요 모터가 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세탁기 만들 때는 이 전기 회로하고 요 세탁기 외암하고 기계 껍데기하고는 절연이 돼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절연 배웠죠. 근데 요 세탁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사용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요 절연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요 선과 회로하고 요 겉에 세탁기 외암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누전이라고 그래요. 누전. 그러니까 누전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어떠한 전기 회로와 다른 금속체하고 연결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 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전 사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누전이 됐단 말이야. 그럼 누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누전이 되면 요 누전 전류가, 그죠? 회로 전류가 이 세탁기 외암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몸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땅으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몸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220볼트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도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느냐? 이렇게 누전이 되는 거는 우리가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요, 반드시 접지선이 있어요. 제품 나올 때. 그러면 이 외암을, 우리가 외암을 끌고 와서 땅 속에다가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접지라고 해요. 접지. 그때 접지할 때이 봉을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접지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암을 접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접지를 하는데 접지하면 사람한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죠. 왜 그러느냐? 지금처럼 이런 누전 사고 나서 누전제가 흘러더라도 사람 몸속에 흘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연결된 접전 통해서 땅으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전류는. 그러면 왜 사람 몸에는 안 흘러요? 사람 몸은 지금 요 접지봉은 접지선은 저항값이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저항이 없는 상태야. 약간의 저항이 남아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저항을 0이라고 취급해도 전혀 무방해요. 그러면 이 접지회로는 저항값이 0이고 사람은요? 사람은 저항값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사람 몸속에는 요 저항값이 있는데 요 저항값이 몇 옴이냐면 성인 기준에서 때 성인들은 한천옴 정도 나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의 몸속에 접지 저항값이 큰 거죠. 저항값이 내부 저항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기준은 얘가 한 500옴 정도 나와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몸집이 작으니까 저항값이 작게 확보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보통 500에서 1000옴 정도 저항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접지 회로는 저항값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전류는요? 전류는 저항값이 큰 쪽이 아니고 전류가 작은 쪽,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누전 사고 난다 하더라도 이 누전 전류는 사람 몸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접지선 통해서 흐르니까 사람 몸에는 전혀 저항 어떤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아시겠죠? 예, 바로 이게 바로 접지하는 목적이야. 자, 그러면 접지를 왜 하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기계 기구에 어떤 문제가 돼서 누전 같은 회로가 조건이 성립할 때 사람 몸에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접지선에 전류가 흘러버서 사람 몸에는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접지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사람이 접지를 하게 되면은 사람 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기계기구는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염대 기계기구 사면요. 어떤 전기기구 사면은 항상 이런 교류 공급해주는 어떤 플러그가 있는 거 하면 요 뒤편에 보면 이렇게 녹색 선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녹색 선으로 해서 기계기구는 연결돼 있거든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어떤 기계기구든 접지선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 반드시 녹색 선으로 설치하게끔.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여러분들 실기 공부하실 때 실기 문제 풀면은 접지선은 무슨 선으로 하는가? 녹색 선.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교류 공급하는 이 선은 무슨 선으로 하는가? 한쪽은 흰색, 한쪽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약속이야.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전기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켜줘야 돼. 안 그러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요. 색깔을 틀리게 하면은 혼동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녹색 선을 갖다가 우리가 전원을 하면은 녹색 선을 접착이 돼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하나의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선은 하얀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접지선은 녹색 선으로 통일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접지를 배웠는데, 자, 그 다음 내용. 조금 전에도 원리 그대로. 접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완전히 정반대죠. 지금 왼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 기구를 갖다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야. 지금 접지를 안 했어요. 접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어떤 기구가 절연물에 문제가 돼서 누전이 발생하면, 자, 보세요. 요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예. 흘렀는데 접지를 하지 않고 누진이 됐다 쳐보자고요. 그럼 누진이 되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여긴 절연물이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몸통에서 이런 식으로 누전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감전사고로 잘못하면 사망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기계의 위암을 접지한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접지했잖아요, 지금. 접지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누전이 된다 하더라도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누진이 됐단 말이야. 그죠? 누진이 되면 위험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위험적으로 가면 이 접전 통해서 방전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기기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기기는 위암을 접지한 경우, 아마 이런 접지 회로에 대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 실기 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실기 때는 이런 내용을 자주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접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원리를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알아보시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참새는, 그죠? 새. 참새는 전기선에 앉아도 죽지 않죠. 그죠? 네,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좀 전에 했던 접지의 원리야. 어떤 전기의 원리죠. 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참새나, 그죠? 네, 뭐 비둘기 앉았다. 조그만 새가 앉았다 그러면 그 참새는 크게 작기 때문에 요 전선의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 걸쳐서 앉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그러면 왜 참새는 전선에 앉았는데도 죽지 않을까? 바로 좀 전에 했던 접지 원리가 비슷한 거야. 즉,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선에. 그죠?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전선 통해서도 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참새 통해서 이렇게 해서 흐를 수 있잖아. 근데 참새도 내부저항이 있거든요. 사람보다는 내부저항이 작겠지만 분명히 저항값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란 것은 이 전선 타고 흐르는 게 빠른 거지, 쉽게 흐르는 거지, 이 어떤 저항값은 참새 몸통에서 흐르진 않겠죠. 그죠? 즉, 이 원리죠. 우리가 회로에서 전류 분배라는 게 있는데, 전류 분배는 뭐냐? 얘가 R1이고, 얘가 R2야. 지금 두 개의 저항값이 병렬이잖아요. 그랬을 때, 회로 전체 I가 흘렀을 때, 자, 이쪽에 참새예요. 참새는 이거는 저항값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겠죠. 그죠? 네. 몇 옴인지 나올 거야. 근데 전선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선은 저항값이 거의 제로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저항값이 없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요 참사의 몸속에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한다면 I1은 이건 제가 회로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류가 분산돼서 흐르는데 어떤 식으로 분산돼서 흐르느냐. 참사의 몸속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는 반대 저항이 들어가죠. R2의 전체적 I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참새는 안에 내부 저항이 크고 요 전선, 요 다리 사이의 저항값은 거의 0이거든요. 즉, 요게 0이라는 얘기지. 참새 저항값 어느 정도 나올 테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식 자체가 어떤 값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분자가 0이거든요. 따라서 참새 몸속에는 영암표지로 흐른다는 얘기죠. 영암표지로 흐른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잖아. 근데 똑같은 새라도 지금처럼 이런 어떤 황새, 커다란 새는 이 전선 양다리, 양 전선 사이에 이렇게 다리 걸쳐서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쪽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전류가. 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커다란 새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흘러서 결국은 이런 새 같은 경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왜 전선줄에 참새는 안 죽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원래 새는 안 죽어요. 그렇게 대답 말하는 그런 무식한 얘기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죠. 이런 새는 죽어요, 지금. 이렇게 앉았으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선줄에 그 독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같은 게 감전사고로 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독수리라든가 이런 게 드무니까. 맨날 우리가 보는 게 참새국가라니까. 그죠? 네. 새가 죽고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첫새 중에서도요. 이렇게 전선줄에 앉아서 죽는, 감전사고로 죽는 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참새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이거지. 이게 전선줄, 그 배전선으로 앉아 있는 거 보면 안 죽거든요. 쭉 널려 앉아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전기 원리 적용하는 거지 뭐 새가 앉았다 해서 뭐 안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험까지 고의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이 전선을 갖다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한쪽 선에서만 잡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안 죽어. 왜? 이 전선의 저항값 작은 쪽으로 다 흐르지 사람 아까 내부 저항이 몇이었어요? 한 1000옴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는 흐르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동시에 잡으면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새처럼 같이 죽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은 왜 전기사고로 감전사고로 많이 죽어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 새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지는 않거든. 보통 작업하다 보면 반드시 땅을 밟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 속에 통해서 이렇게 사람 몸에 속에서 흐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은 접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접지라는 거는 어느 회로의 일부분하고 대지 땅하고 연결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접지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2번째. 좀 전에 했던 접지가 나왔단 말이야. 접지를 왜 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접지를 하면서 또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갖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의무 사항이냐?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야. 우리가 겨울에 220V 쓰죠.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220V 썼던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예전에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쯤 될 거야. 그때쯤에는 110V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압이 220V가 아니었어. 110V였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전압을 쓴 거죠. 근데 전기라는 건 전압이 높아져야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기구를 전압을 110V 쓰는 것보다는 220V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더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기 돌린다 그러면 110V 전동기보다는 220 전동기가 더 힘을 내는 거죠,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때 당시에 전압을 갖다 승합을 했어요. 가정용 110V를 220V 전부 다 올리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220V 승합을 못한 국가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전압을 전기를 110V에서 220V 올리려면 그 지금 사용 중인 모든 가정용 제품들을요 전부 다 교환을 해줘야 돼.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용 전기기구가 많이 보급된 상태잖아. 그럼 그 보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전기기기 사용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 자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있는 집보다는 없는 집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전기기 보급률이 떨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비가 적게 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220V 올렸어. 근데 이렇게 해서 110V에서 220V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기적 사용하는 효율은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한테 위험하게 되더라 이거지. 110V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사망사고까지 안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20V는 잘못 감전되면 곧바로 사람은 이제 사망사고까지 이른다 이거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V에서 220V 높이면서 의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설명했던 접지도 하고 근데 접지라는 거는 접지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접지선 하나 믿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건 좀 약간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하는 거야. 자 그럼 누전 차단기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30mA 이게 무슨 뜻이냐
30mA가 누전전류 발생하면 그 누전 차단기는 0.03초 이내에 동작을 하는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누전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랬다가 어떤 전기기구가 문제가 되면 30mA의 누전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누전 차단기가 0.03초 만에 동작을 하란 얘기거든. 자, 그러면 왜 이게 현재 쓰는 30mA 0.03초짜리 누전차단기가 안전하냐? 안전하는 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그림과 똑같은 상태에서 전압이, 사용전압이 220V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전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누전이 발생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에 들어온 전류가 예를 들어서 계산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 5A가 들어왔어. 5A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누전되면서 사람 몸속으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흐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전류가 1A가 흘렀다고 보자고요. 1A면 사람은요, 즉시 사망이야, 이 정도면. 그러면 5A 들어와서 여기서 1A 빠져나가면 거꾸로 여기 되돌아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계산해보면 5A 중에서 1A 빠져나가버리니까 되돌아가는 전류는 4A가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 때 전류하고 나갈 때 전류가 틀린 거죠. 만약에 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흐를 곳이 없으니까 5A가 그대로 빠져나갈 거야. 그죠? 그럼 이 전류를 갖다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뭐가요? 지금 있는 누전 차단기가 얘 전류를 갖다 비교해 보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그럼 지금같이 누전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누전 회로가 되어버리면 들어올 때는 5A였다가 나갈 때는 4A니까 이 누전 차단기가 몇 암페어를 갖다 검출하겠어요? 1A 차이를 검출하겠죠. 그럼 이 누전체가 동작해서 전원을 끊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 ELB가 뭐냐? 어스 리케이지 브레이커에서 우리말로 누전 차단기예요. 이건 실기 때 여러분들 내용 배울 거야, 아마. 누전 차단기는.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해서 빨리 전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이 안 죽겠지. 근데 왜 30mA하고 0.03초짜리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전압은 교류 AC 220V잖아요. 220V. 자, 사람 몸속에 전류가 몇 암페어 정도 흘러야지 사람이 위험해질까요? 그게 몇이냐면 바닥이 건조한 상태, 마른 상태에서 사람 몸속에 흐른 전류가 50mA sec. 여기가 한계점이야. 즉, 사람 몸속에 1초에 50mA 정도 전류가 흐르면 사람은 그 이상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 1초 기준했을 때, 1초. 1초 기준했을 때, 바닥이 바짝 마른 상태, 건조한 상태에서 사람 몸속에 흐른 전류가 50mA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사람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야. 사망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선 했을 때 여기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넘어버리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위험 영역이죠. 위험 지금 요 전류 부근이에요. 자,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여기서 동작하면 안 되죠. 근데 이 50mA란 것도 건조한 상태, 사람 손에 물기가 안 묻어 있다든가 바닥에 물기가 없다든가 건조한 상태에서 50mA야. 근데 우리가 감전될 때 어떤 전기를 접촉할 때 항상 마른다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럼 목욕탕 같은 데서 우리가 젖은 상태에서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사람 몸속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50mA가 아니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30mA까지 떨어져야 돼. 30mA. 그러면 50mA가 아닌 우리는 안전한 거는 좀 안전율을 감안해서 30mA에 이하로 돼야 돼. 그러니까 이쪽 이하로 되어야 얘가 안전하다 이거지. 그럼 요 안에서만 전류가 흐르면 돼. 1초 기준했을 때. 자, 그러면 바닥이 물기로 젖어 있고 사람이 전류가 흘렀을 때, 몸속에 전류가 흘렀을 때 안전 확보가 되는 게 몇 미리암페어? 30mA 초당 세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220V야. 220V.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몸속의 내부 저항은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른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에서 때 1000옴이고, 근데 어린아이가 감전되면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더 저항값이 작을 거 아니야. 몸집 작으니까. 그럼 어린아이 기준에서 때 얘가 500옴이야. 그러면 사람 몸의 저항은 500옴이고, 지금 우리가 전압을 갖다 높여서 110V에서 220V를 승압했거든요. 현재. 그러면 사람 몸속에 흐르는 전류 I 값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I는 우리가 오염측에서 R분의 V거든요. 그러면 R은 500옴이고 전압은 220V란 말이야. 그럼 이 전류는 몇 암페가 다니면 염력 계산해 보면요, 얘가 440mA 정도 나올 거야. 그럼 사람 몸속에는 440mA 큰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뭐랬어요 내가? 사람이 안전하려면 1초에 30mA 이하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440mA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440mA면은 사람이 죽고 말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압은 220V고 사람의 내부장 500옴이잖아.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람 몸속에는 440mA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사람이 감전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누전 차단기가 30mA 흘러서 0.03초에 동작하면 돼. 그럼 0.03초는 무슨 뜻이야? 0.03초는 440mA가 1초인데 기준인데 1초에 440mA인데 얘를 갖다 0.03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작 시간을 줄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얘 계산은 몇이 나오냐면 얘가 아마 13.2mA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13.2mA 세크란 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준선이 30mA가 안전한계선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30mA 0.03 동작한 누전장기는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안전하더라. 아마 이 내용은 누전차단기뿐만 아니고 앞에 나왔던 그 접지 있잖아요. 그 접지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약간 우리가 누전차단기에서 깊숙이 들어간 거고 아마 실기 때 이런 내용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내용은요. 전력이란 게 있고 마력의 차이점. 우리가 전력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전력이란 건 전기에너지고 마력이란 건 어떤 다른 물리적 에너지거든요. 즉 마력이란 게 뭘 규정하냐면 이 말. 마력이란 게 이게 호스파워 있고 마력이거든요. 말의 힘. 그러면 마력이란 게 뭐냐면 한 그냥 일반적인 말 한 마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력은 일 마력해서 우리가 HP. 아마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마력이라는 게 나올 거야. 일 마력. 그러니까 일 마력의 정의가 뭐예요? 일 마력의 정의는 말 한 마리가 끄는 에너지, 힘.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갖다가 말 한 마리가 끌었다. 그게 일마력이야. 근데 마력이란 건 우리가 어떤 기계 쪽이나 어떤 다른 물리 쪽에서 많이 쓰는 단위고 우리가 마력이란 건 전기의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럼 마력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 단위로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전력이야. 그러니까 마력은 어떤 기계 쪽의 분야의 어떤 단위고 전력이는 전기 단위예요. 그러면 마력을 전기로 전력 에너지 어떻게 바꾸냐면 똑같은 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에서 말을 갖다가 이번에는 뭐냐면 앞에 배웠던 발전기 있잖아요. 이 발전기 돌려보는 거야. 이 발전기 회전자를 갖다 말이 끌어버리면 이게 발전기 회전자가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발전기 돌 거 아니야. 그러면 돌면은 발전기 돌면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어떤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뭐야? 이 전기 에너지 갖다 누가 만든 거야? 바로 말 한 마리가 만든 거잖아. 그러면 말 한 마리가 만든 에너지는 호스파워 마력인데 이거 갖다가 발전기 돌리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큼 나오느냐? 말 한 마리가 내는 전기 에너지는 746W를 내는 거죠. 즉 일마력과 전력 에너지 746은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문제 푸실 때 1 호스파워 1마력은 746W다라고 아마 이거 적용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 한 마리를 어떤 물질을 끌었다 당겼을 때 그때 1마력을 기준 잡아놓고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발전기 돌려봤다 이거지. 그럼 발전기 돌리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746W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실현값이죠. 자, 그래서 전력과 마력 차이점.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전력이란 거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쪽에 적용하는 게 전력이고 전기 에너지. 마력이란 건 물리적인 에너지가 바로 마력이다.
말 한 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게 바로 마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HP는 746W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본문 수업들 할 때 전기 기기 때 도움을 받을 테고, 그 다음에 가끔 전력공학이나 회로 때도 가끔씩 나와요. 그 다음에 실기 때는 뭐 자주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력과 마력 찾지 마시고, 1마력은 746W다. 뭐 문제 낼 때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1마력은 746W임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대본의 경우는 문제에서 생략을 해버려요. 그건 알아서 찾아서 풀어라 이 뜻이야.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14번은 지금 토크란 말로 써요. 토크. 토크가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토크가 뭐고, 토크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쓸 때 있고 뉴턴 메타 쓸 때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기 때, 전기 기기 때, 전동기 배울 때 많이 활용할 거야. 그럼 뭐 토크가 뭐며? 왜 단위를 딱 킬로그램 메타 쓰고 뉴턴 메타 쓰냐? 두 가지 단위 쓰느냐? 자, 토크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이런 중심축이 있는데 여기서 막대를 갖다가 1m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이 막대기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막대 1m 끝에다가 1g 물체를 달아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기다란 막대기다 끝에다가 1g 물체를 달면은 얘가 무게 때문에 처질 거 아니야. 그죠? 움직이겠죠. 밑으로. 중력에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때 이 움직임을 갖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토크라고 그래. 그러니까 토크는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회전력이야. 회전력. 즉, 우리가 토크라는 거는, 토크라는 건 이렇게 써요. 토크. 이것도 토크라고 그래요. 토크는 영어고 이것도 우리말로 해석한 게 얘가 회전력이야. 가끔가다 문제 풀다 보면 토크 낼 때 있고 회전력 낼 때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토크나 회전력이나. 그러니까 토크란 게 뭐예요? 1m 길이의 막대 끝에다가 1kg 매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크 단위는 우리가 1kg, 그다음에 1m니까 킬로그램 메타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자, 토크의 정의가 뭐라고요? 토크의 정의는 1m 떨어진 지점에다가 물체 1kg 매달았을 때 그때 돌아가는 회전력 힘 갖다 우리가 토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동기에서 토크 토크 부르는 거야. 전동기 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회전력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질문은 많아요. 수업 들을 때 토크는 뭐고요? 그럼 토크는 알려준단 말이야. 토크는 이거다. 그럼 또 다음 문제 풀 때 회전력이 뭔가요? 좀 전에 했던 토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요 평상시 알고 있어야 돼. 아, 토크나 회전은 똑같은 말이구나. 왜냐면 문제 출제자가 어쨌든 토크라고 내기도 하고 어쨌든 회전력을 내기로 하거든요. 아셨죠? 근데 또 우리가 토크의 기본 단위는 제가 킬로그램 메타라고 그랬잖아. 근데 또 어떤 문제 보면 토크는 몇인가 해놓고 뉴턴 메타로 물어볼 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를 이렇게 물어볼 때 있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꿔줘야 돼. 우리가 1 토크의 단위는 뭐요? 킬로그램 메타라고 그랬잖아요. 1킬로그램을 갖다 1m 매달았을 때 작용하는 회전력 토크티는 1이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밑에 1킬로그램 F라고 있잖아. F. F가 뭐예요? F가. F라는 건 중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킬로그램이라고 보통 하죠. 왜 그러냐면 F를 생략한 거야.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지구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가 어느 사람이든 전부 다 지구에서 물기를 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무게 70kg. 우리 70kg 몸무게를 갖다가 우리가 지구에서 재지 다른 행성에서 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킬로그램을 매프를 빼버리고 킬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지구에서 잰 무게다 해서 1kg F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물체 무게가 지구에서 잴 때하고 달에서 잴 때하고 틀린가요? 당연히 틀리죠. 달은요, 지구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중력도 약해. 달이 지구보다 중력이 몇이죠? 6분의 1 정도 돼. 그래서 예전에 달 처음에 최초로 한 암스트롱 보면 달에서 둥둥 떠다녔잖아요. 이렇게 둥둥. 왜 그래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막 펄펄 뛰는 거야. 그러면 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구에서 잤을 때, 70kg이잖아요. F. 이 지구에서 잤다는 뜻이거든. 얘를 갖다 달아서 재면 어떻게 되냐면 70kg이 6분의 1 줄는 거죠. 아시겠죠? 불과 사람 몸무게가 70kg짜리 사람 몸무게는 달에서 재면요. 얘는 10kg 조금 넘어. 한12 정도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럴 정도로 적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잰 거하고 다르게 잰 거 틀리니까 이렇게 F를 써줘야 돼. 근데 실제 우리가 활용할 때는 우리 모든 물체의 무게는 사람 몸무게에서 모든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하지 달에 가서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F를 생략하는 거야. 근데 이 지구의 중력을 갖다가 1kg F를 갖다가 우리가 힘으로 표현하면 뉴턴 그 힘으로 표현하면 1kg F는 9.8 뉴턴이 되는 거죠. 또는 1kg은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 변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죠. 자, 1kg F는 몇이라고요? 9.8 뉴턴이에요. 그러면 토크가 만약에 원래 단위가 1kg 메타였으면 이것다가 뉴턴 메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요? 9.8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얘를 갖다 이렇게 바꾸려면 9.8로 나눠줘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자,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기기기 때, 전기기에서 전동기 토크 할때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기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단위 또는 용어들은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업 들을 때는요, 상당히 중요해져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고 허다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14번 토크까지만 제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얼마 안 됐지만은. 그죠? 그래서 매좀 잠깐 수업하면서 그냥 새로운 거 한두 가지 용어 정도 알자고요. 재밌잖아. 이런 거 하나씩 알아두면. 그다음에 실제로 수업 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전기 뭐 기본, 수학 기본 이런 것들이 그냥 수업 들으면 좋고 실제 활용할 때 적용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수업이란 게. 근데 지금 14번째하고 이제 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은 하나하나 용어들이 다 요게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할 때다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잘 해두세요. 그럼 다 도움이 될 테니까. 어때요? 윤성만과 함께하는 재밌는 전기 이야기. 계속 재밌어지잖아요. 계속 이것만 할까요? 우리 계속? 수시 강을? 그러면 본문 강의를 못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전기가 이런 최소한 기본적인 거 알면요. 전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전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오로지 시험만 목표가 하기 때문에, 시험만 겨누고 공부하기 때문에 전기가 재미없고 어려운 거지. 근데 전기 하나하나 이렇게 양파 껍데기 별씩 벗겨 가면서 가면요. 전기 참 재밌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전기라는 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전기의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치가 좋잖아요. 어쩌면 전기 기사를 취득한 순간 여러분들은 염들 세대까지는요, 향후 실업 걱정 없어도 돼. 그만큼 염들 자리는 확보돼 있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리는 있어요. 염들 가치는 다 있어. 자격증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뜻에서 앞으로 본문 수업할 때도 전개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적게 하지 마세요. 아, 지금 약간 힘들고 전개 낯설지만 좀 하다 보면 전개가 익숙해지고 전개는 참 재밌고 그냥 자격증을 갖다 내 손에 합격해서 받아놓으면 내 평생 어떤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 염두 장래에.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좀 공부하다가 본문 수업하다 공부하다가 힘들더라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약간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이 전기 쪽에 자격증이 전기 분야가 내가 지식이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힘이 좀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도 지금 거의 이 나이까지 거의 반평생 전기 공부를 해봤는데 다시 공부한다고 해도 전기는 전기를 또 택할 것 같아. 그만큼 전기는 재밌고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시겠죠? 네. 다른 분야는 저도 관심이 없어. 기계, 토목 관심이 없어 저는. 저는 다시 한다고 해도 전기를 또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해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